5,000원짜리 다이소 인디언 행어와 1,000원짜리 김장 비닐만 있으면 초미니 비닐하우스를 뚝딱 만들 수 있습니다. 베란다 텃밭이나 옥상 텃밭에 작은 화분 몇 개 간단히 월동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도 꼭 참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묘미 채널입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지고 있습니다. 겨울채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아직도 텃밭에 남아있는 작물이 있다면 걱정이 많이 되시죠? 저도 반짝추위가 온다는 소식에 조금 더 크라고 마지막까지 남겨두었던 무를 어제 수확해 왔습니다. 늦게 씨를 뿌려 아직 다 자라지도 않은 작은 무들이 있는데요. 다 수확하기 조금 아쉬워서 실험 삼아 비닐하우스 안에서 조금만 더 키워보기로 했습니다. 간단하게 만들 거라서 준비물은 딱 두 개만 필요합니다. 다이소에서 팔고 있는 인디언 행어와 김장 비닐입니다. 김장 비닐 봉투 하나에 세 장이 들어있는데 오늘은 두 장만 쓸 예정이에요. 이 인디언 행어는 원래 캠핑용품으로 나온 것인데 농막에서 이것저것 소소한 물건들을 걸어 놓으려고 사두었답니다. 근데 일단 지금은 미니 비닐하우스를 위한 틀로 사용하려고 해요. 남편과 함께 무 수확을 완료하고 초미니 사이즈 비닐하우스도 함께 만들고 왔습니다. 저희가 만든 비닐하우스 크기는 매우 작으니 참고해 주세요. 게다가 텃밭 땅에 기둥을 꾹 박아 넣었기 때문에 조금 더 사이즈가 작을 수 있답니다. 먼저 파우치에서 인디언 행어를 꺼내서 펴줍니다. 폴대를 쭉 눌려주면 쉽게 틀이 완성됩니다. 수확하지 않고 남겨놓은 작물 위에 자리를 잡아주었어요. 흙 속으로 폴대를 꾹 눌러줍니다. 흔들리지 않게 땅 속에 충분히 박아줍니다. 그 다음 비닐 한 장을 먼저 준비해요. 봉투 형태로 되어 있는 김장 비닐이기 때문에 뒤집어 씌우기 편하게 봉투의 긴 방향 쪽을 쭉 잘라줍니다. 잘라놓은 봉투를 쭉 펼치면 삼각봉투 형태가 됩니다. 이제 행어에 뒤집어 씌워줘요. 폴대 끝에 비닐을 잘 끼울 수 있도록 위치를 잡아서 구멍을 조금 내주고 비닐을 폴대에 끼웁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고정핀으로 일단 대강 비닐을 고정해 두었어요. 한쪽은 막혔는데 한쪽은 뚫린 형태의 비닐하우스가 되었네요. 뚫린 한쪽을 막아줄 또 한 장의 비닐이 더 필요합니다. 첫 번째 비닐과 조금 달라 보이죠? 저는 김장하고 비닐이 딱 한 장만 남아 있어서 크기가 비슷한 100리터짜리 하얀 비닐봉투를 사용해서 그렇답니다. 아까처럼 비닐봉투를 잘라 삼각 모양 비닐로 만들고 씌워줍니다. 물론 방향은 반대가 되도록 씌웁니다.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약간의 구멍을 뚫은 비닐에 폴대를 끼워줍니다. 역시 고정핀으로 비닐을 고정해 주었어요. 밤부터 추워진다고 해서 조금 꼼꼼하게 막아주었어요. 비닐이 펄럭거리지 않도록 집게도 사용했습니다. 지붕 부분도 집게로 고정했어요.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찬바람 들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틈이 없도록 했습니다. 흙으로 나머지 작은 틈도 잘 메꿔줍니다. 추워지는 날씨인데 비닐 안은 조금 따뜻해 보이지 않나요? 비닐하우스 안에서 얼마나 더 자랄 수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은 다이소 인디언 행어와 김장용 봉투 두 장으로 초미니 비닐하우스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활대나 큰 비닐 없이 몇 개의 작물만 간단히 보온하고 싶으신 분은 한번 활용해 보세요. 베란다 텃밭이나 옥상 텃밭에 작은 화분 몇 개 간단하게 비닐 씌우고 싶으신 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는 다이소에서 파는 인디언 행어를 비닐하우스 프레임으로 이용해 보았는데요. 혹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